일기 도전자 vs 2기 도전자 여러분의 배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저희 멤버들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의 진 면목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동환씨, 네. 제2의 신화가 되는 분들에게 네. 어떤 특전이 주어지는지 소개를 굉장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최종 네. 제2의 신화로 탄생되는 분들께는요, 상금 1억 원과 굿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가 되는 특혜와 함께 2006년 상반기 음반 발매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매월 이런 배틀전에서 살아남아야만 가능하고요. 최종 파이널 라운드 11월 4일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동환씨. 네. 굉장히 잘 외웁니다. 아주 틀리지도 않고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예. 네. 대기실에는 6명의 도전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배틀 아이디 07번입니다. 이분 제가 특별히 애정을 많이 보였던 분인데 2기 참가자입니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배틀 아이디 07번입니다. 김민석. 07번 김민석 군입니다. 이 김민석 군은 강원래 씨가 심사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레이크 댄스라고 그러죠. 네. 브레이크 댄스에서 뭐 일렉트릭 북이라고도 불리고 팝핑이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그런 춤을 추셨는데 일단은 그 춤을 췄을 때 일단 신기하게는 보여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그러면 약간 서커스단 같지 않나. 아. 기계단, 무슨 고개단 같은 그런 앞서서 춤추셨던 김혜리 양은 지난주에도 그런 춤을 췄었는데, 저번에도 그런 춤을 췄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펑키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근데, 김민석 군은 여전히, 아직도 그냥,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VTR을 봤을 때, 랩하고 노래 부분에 약간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의상은 어떻습니까? 의상 얘기 그만할 겁니다. 아니, 오늘은 또 특이하게 의상 점수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 우리 동환 씨가 특히나 민석 씨를 많이 응원해줬는데, 감사하다고 한 말씀 전해주세요. 형, 감사드리고요.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자신감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겠다. 근데, 김민석 군이 정말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감이 많이 털어져 있었어요. 저 VTR을 봤을 때. 둘이, 네. 둘이 얼굴이 좀 닮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배드라이드 07번, 네. 김민석 군에게 점수 주실 분은요, SMS 2000번에 287번, 07번입니다. 네. 다음 배틀전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배틀 아이디 08번 박혜수.
네, 배트라이디 08번 박혜수 양 SES의 노래였죠. 그렇죠.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요. 자, 우리 안정훈 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십시오. 박혜수 양, 몸은 상당히 왜소하고 마르셨는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러지요? 성량이 상당히 풍부한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보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부분 가수가 있으면은 호흡이라든가 어떤 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하시면 지금보다 왜냐면 충분한 어떤 성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부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박혜수 형 오늘 어때요? 만족스럽게 했어요? 제가 연습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왔고요. 박혜수 형 여자분이니까 김한선 씨의 조언을 들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혜수 씨 말씀해 주시다면. 예, 그 제가 심사하면서 느낀 건 그 굉장히 열심히 막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자기 색깔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색깔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계속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김한선 씨한테 물어봤어요. 좀 약간 어떻게 들리냐. 저는 이렇게 많은 점수를 줄지 안 줄지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네. 김한선 씨가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깔이 독특하다 아주. 네, 아주 김한선 씨한테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오,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네. 느낌이 좋다라는 말을 칭찬하셨어요. 오, 흔쾌히 또 해주셨네요. 자, 배틀아이디 08번 박혜수 형입니다. 박혜수 형에게 점수 주실 분은요, SMS 2000번에 287번 08번입니다. 네,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배틀아이디 09번입니다. 허리 조심하셔야 될 분이죠. 고슬기양. 네, 배틀아이디 09번이었죠. 구슬기양의 무대였는데요. 네. 예심 때 좀 많이 안타까워 하셨었어요. 우리 김한선 씨가. 우리 김한선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 김한선 씨. 네.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일어났어. 계속 이렇게 허리를 꼬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그 멘트를 하는 동안 사실은 엔딩 그 포즈를 계속 취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우셔가지고.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 심심해서 대답. 네, 김한선 씨 심사평을 좀 해주시죠. 아, 제 허리가 아픕니다, 지금. 아, 보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세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이렇게 확확 딸랑딸랑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 그런 게 너무나 놀랍고 굉장히 이 보고 있는데 소름이 이렇게 확 돋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필링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헤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짧고 이랬는데 그 헤어가 헤어 자체는 굉장히 예쁜 헤어지만 본인의 얼굴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우리 심사위원분들 의상으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헤어로 오셨습니다. 의상도 저기 이렇게 좀 약간 쪼그려 앉기 하고 있는 작가분 앞에 계시죠? 의상 똑같아요 지금. 두 분이 똑같네요. 아, 오늘 코크플레이 점수 상관없는 심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50%. 고슬기 양에게 태클이라면 태클을 한번 걸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일단은 배틀 신화 자체가 춤 위주로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허리는 제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허리 인정하겠지만 노래를 한번 노래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아, 애창곡이 있다면 한 소절 자신의 노래 있으세요? 아 지금 이게 심사위원님께서 50% 아니, 때문에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하시면서 하지만 네. 노래 조금만이라도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평소에 즐겨 부르고 소정도 뭐 네. 즐겨 부르는 것 중에 하나 50%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냥 불고 집착해 집착해 아, 갑자기 기억이 집착, 안 나요. 가사 불러도 돼 집착해 음만 응 집착해 아니 그나마 거부 노래가 처음 어떻게 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부요. 아 잠깐만요. 저한테 가사를 물어보시는 건 굉장히 큰 실수인데. 조금만 들려주세요. 예, 조금만. 네네. 나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는 말하지. 멋대로 뜻대로. 아 그래요. 강원래 씨 어떠셨습니까?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만. 아 괜찮아요. 예, 요 정도면. 예, 요 정도면.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점수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틀라이드 09번 고슬기왕의 점수 주실 분은요. SMS 2000번에 287번 그리고 09번입니다. 네. 네. 2000원은 6월 14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배틀신화 배틀전. 여러분이 뽑아주시고 키워주셔야 할 오디션 전쟁터. 여기는 배틀신화입니다. 배틀신화 1, 2기 지금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죠. 여러분들 떨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9명의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아,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연습을 많이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투표 상황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아, 그 상황 보시기 전에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라면은요, 현재까지 경연을 벌인 참가자 9명 가운데 위험 상황에 빠진 탈락될 위험에 놓인 세 분입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통과가 확실한 세 명이 아니라 탈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벤저러스 3인이죠. 네. 위험 3인. 예,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만 배틀은 끝난 게 아니고 또 여기 계신 세 분, 강원래 씨, 김한선 씨, 안정훈 씨 세 분의 심사위원점에서 50%니까 최종 결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탈락의 위험에 빠진 3인의 명단 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박진감, 박혜수, 김장현 씨. 박진감군, 박혜수 양, 김장현군. 글쎄요. 하지만 말이죠, 세 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은 많이 있고 심사위원점수 50%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예. 박진감, 박혜수, 김장현군 더욱 네. 분발해 주시고요. 아직 심사위원 네. 점수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자, 배틀 아이디 10번입니다. 이승현 군이 준비를 네. 하고 계신데, 광주 총각이에요. 그렇죠. 이승현 군 네. 만나 뵙기 전에 네. 이 세 분한테 네. 지금 저희도 좀 침울한 표정으로 계신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점은 아직 네. 점수 가산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50%. 그렇죠. 의상, 헤어.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더 뛰어난 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더 아는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개합니다. 배틀라이드 10번입니다. 이승현. 네. 그게 쉬울 줄 알았던 어리석게도 난 너를 지울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와 너에게 못한 내 맘 쓰려해도 너무도 잊어버린 것 같지 널 받아주겠니 아파했던 말들과 눈물 지를 밤들로 이렇게 버려진 나를 봐 용서해줘야만 돼 저만 남겼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 기회를 줘 그럴 수 있게
네,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광주 청년 이승현 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광주 청년 이승현 군은 우리 안정훈 씨는 어떻게 오셨는지요? 아, 일단 좋은 점을 찾자면 무대 매너가 상당히 성숙해져서 좋고요. 아... 뭐 액션이라든가 모션이 상당히 좋아졌고 음정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너무 음정이 불안하고 특히 꾸미문 같은 거 그런 데서 너무 끝을 흐려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끈 이제 R&B 하는 가수들이 소울 하는 가수들이 많이 쓰는 창법인데 그걸 너무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좀 집중 있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그 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약간 그런 점이 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네. 네. 많이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네. 이 스타일에 관해서 강원래 씨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네. 아까 전에도 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밝은 표정, 산뜻한 막 상큼함이 묻어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뭐 좀 약간 성숙해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아, 안정훈 씨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어색하다는 거, 약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네.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네, 상큼한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또 우리 승현 씨는 또 이에 대해서 또 한번 한마디 또 제가 네. 대들지는 마세요. 예. 네. 제가 저번에 댄스곡을 불렀었잖아요. 네. 네.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이번에 발라드 부름으로써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네, 아직 그런 깊은 뜻이 네. 네. 그런 면이 또 오히려 네, 김한선 씨 먼저 하실래요? 네, 선곡을 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너무 그렇게 또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네. 결과는 또 다르게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배틀아이즈 10번 네. 이승현 군에게 점수 주실 분 SMS 200-287 배틀아이즈 10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배틀아이즈 11번입니다. 이설민. 네. 14살 소년 중1이죠. 이설민 군이었습니다. 강원래 씨 어떻게 오셨어요? 네. 황병기 씨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너무 멋지고 귀여워서 네. 아 이런 동생 하나 있어서 맨날 집에서 야 노래해봐. 네. 춤춰봐. 이설민 군 지금 개인기는 굉장히 뛰어나요. 개인기는 네.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벨트 좋습니다. 벨트. 아, 벨트. 또 보여주세요. 예. 벨트 좀 보여주세요. 아 벨트. 참편 벨트예요. 참편 벨트. 김민 선수 아니면 이녹기 선수가 하는 참편 벨트. 그렇죠. 네. 단지 아쉬운 점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아, 5월 결선에 비해서? 네, 그때 그 춤 그대로라는 거. 아, 네. 그래요? 네, 아쉽네요. 오늘 의상 점수도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보다는 굉장히 폼이 예전에 좀 조부장했었는데, 움츠러졌는데, 지금 조금 터진 가만히 있어봐요. 아, 저도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네. 저는, 저희 심사위원단들이 사실 그 처음에 우리가 오디션 처음 만남하고 그다음에 월말 때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방송도 저희가 봅니다. 그 네. 다시 말해서 왜 보냐면 저희한테 안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이설민 군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녹음실에서 레코딩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설민 씨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꿈이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온 건데 얼핏 보면은 안무가가 되고 싶어서 나온 친구로밖에 네. 아, 저의 아. 눈에는 안 비치거든요. 춤도 노래... 마찬가지예요. 춤도 춤출 때 네. 항상 땅을 보고 춰요. 아, 아. 아니 아까 오늘 표정 좋았다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신사위원분들이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운 부분만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틀라이드 11번 이설민 군입니다. 이설민 군에게 점수 주실 분 2000번에 280번 11번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코크플레이닷컴에서도 투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배틀라이드 12번 전혜영 양. 네, 배틀라이드 12번 전혜영 양의 무대였습니다. 네. 자, 안정훈 씨 지금 뭔가 점수를 지금 계산하고 계신가 본데, 안정훈 씨에게 심사평 들어볼까요? 아, 일단 전혜영 양, 노래가 선곡이 본인이 좀 소화하기에 좀 어려운 곡이 아니었나, 그게 첫 번째로 안타깝고요. 아. 그리고 자세가 약간 노래할 때 구부정해요. 우리 김동완 씨 있지만은, 네. 노래할 때 가슴을 펴고, 정말 고든 자세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너무 꾸부정하면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레코딩할 때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고 노래하는 경우가 그런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감정 처리도 좀 많이 아쉬웠고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뭐 노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정환 씨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에 참가할 때 프로필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신화 멤버 중에 김동완 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실제로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 동환 씨. 네. 왜 방송 중에 안 하셔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버리시면서 욱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서 근데 더 떨렸을 것 같아요. 실력 발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요. 앞에 분들이 네. 너무 잘하셔서 더 떨린 마음에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최선을 한 만큼 나온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배틀아이디 12번 전혜영 양에게 점수 주실 분 2000번에 287번 12번입니다. 네. 전혜영 씨 자리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배틀전 모든 참가자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결과만 남게 됐는데요. 네. 코크플레이닷컴 인터넷 투표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 SMS로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2000번에 287번으로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네. 다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스테이지. 여기는 배틀 신화 첫 번째 배틀 현장입니다. 두 번째 결선 무대는 두 배의 열정과 꿈으로 오늘을 달려온 배틀 신화 1기. 그들의 서프라이징 스테이지. 오! 거리 위에 시선들 내 음악에 미친 듯한 나 불시에 가는데 I'm not a young man.
처음 장난해도 나 때리면 배 처음이면 처음 난 자신 있어 열레벨 바로 너는 빠져버려 비싼 것은 짓세 허나 모두가 빚은 나를 설득한 난 못해 널 보여주기 전에 나는 that's so what did you show 뛰어넘는 거고 그대는 너로 그냥 음악에 몸을 섞어 내가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맘에 안주는 그게 바로 가짜 혹시 옆에서 조금 걸어봤자 마찬가지 내 생각은 같아 내가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맘에 안주는 그게 바로 가짜 혹시 옆에서 조금 걸어봤자 마찬가지 내 생각은 같아 네, 아우. 배틀 신화 1기생들의 멋진 팀워크로 만들어낸 멋진 무대. 네. 젊음과 열정으로 탄생시킨 무대, 하나가 된 무대, 감상을 하셨습니다. 네, 잘한다고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방송 배틀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오늘 탄생할 배틀 서바이벌들의 라이벌들이죠. 배틀 신화 제 3기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네. 지난 6월 18일이었죠. 배틀 신화 3기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배틀 신화 3기의 진행 상황. 또 화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꿈꾸는 자들의 대향연 랩스톱 트레이드 배틀 신화 배틀 신화 3기 유심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오직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번 발휘했던 3기 후보자 다음 주 이들의 정체가 밝혀진다. 네, 렛츠 코크 플레이 배틀 신화 첫 번째 배틀을 무사히 치른 12명의 전사들이 저와 동한 씨 뒤에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심사평을 또 우리 강 위원장님에게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탈락된 친구들이 3명이 있다라는 자체가 그 친구들이 좀 혹시라도 마음의 상태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락되더라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뭐랄까 네, 또 다시 또 다른 희망 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네요. 저 마음이 좀 좀 네. 예, 적잖으시죠. 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날카롭게 심사해 주시는 강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가수의 꿈 결코 꿈이 아닙니다. 상금 1억 원과 2002년 상반기 음반 발매 기회가 주어지는 렛츠 코크 플레이 배틀 신화 6월 배틀전 최종 배틀 서바이버 9명이 선정됩니다. 심사위원 점수 코크플레이.com을 통한 투표 점수와 SMS 시청자 참여 점수가 합산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50%를 차지하는 심사위원 점수. 네. 심사위원분들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셨는지요? 마음의 네. 결정을 다 내렸고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준비를 많이 해준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말이 50%지 결국은 사람은 느끼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네. 네티즌이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희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와 SMS 시청자 참여 점수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Let's Cook Play 배틀 신화 대망의 첫 번째 배틀전 모든 심사와 투표를 마감합니다. 5, 4, 3, 2, 1. 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3명의 탈락자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통과자가 아니라 탈락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배틀신화 6월 결선 첫 번째 탈락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입니다. 전혜영 양. 전혜영 양이 탈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됐는데요. 네. 트레이닝 과정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그렇죠. 고생을 또 많이 했는데 아쉽습니다. 좀 오늘 또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게요. 안타까운 결과.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또 결과를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탈락자인데요. 이번에도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설민 군. 아하. 이설민 군은 괜찮은 모델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네. 우회의 결과인데 의아하네요. 아무튼 설민 군이랑 우리 혜영 씨 그 중간 앞으로 좀 오실까요? 예,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어허. 아, 두 분 예. 잘해주셨는데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실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가수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가실 거죠? 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다음엔 좋은 결과 이루기 하겠습니다. 네, 정혜영 양도 앞으로도 꿈 버리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두 분 안타깝지만 자, 무대 뒤로 잠시 퇴장해 주시면 자, 고생했어요. 네. 네, 고생했어요. 아, 저도 가수가 되기 전에 20번이나 낙방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디션에서. 20번이요? 20번입니다, 정확히. 20번이요? 네,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실망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이죠.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10명 중에 마지막 3명 탈락자 중에 한 명이 또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6월 24일 금요일 생방송 배틀 신화 첫 배틀 마지막 탈락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김민석 군. 아, 김민석 군. 아, 바로 옆에 있었네요. 김민석 군이. 지금 10명 모두 다 눈을 감고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심정이었는데 우리 아쉽게도 우리 김민석 군이 세 번째 탈락자로 추정이 네. 됐습니다. 아 글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예 아니요. 고마웠던 분에게 뭐 감사의 말이라도. 야 오늘 저한테 좋은 말 해주신 강원래 씨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말 잘 새기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중에 될 수 있도록.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배틀신에서 떨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꼭 가수의 꿈 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그러게요. 뭐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꿈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군 그럼 퇴장하신 나머지 박수로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예, 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실현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아홉 분이 자동적으로 배틀 서바이버로 살아남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배틀전 배틀 서바이버 6월의 생존자 구인입니다. 김혜리, 진태화, 전효성, 김장현, 박진강, 한대교, 박재수, 고슬기, 이승현, 이상, 아우영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은산을 넘어서 6월에 생존자로 탄생한 배틀 서바이버 구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아, 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동환 씨? 네, 네, 지금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네. 저희 부모님, 정말 저 많이 챙겨주시고요. 제가 광주 살기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경비 때문에, 많이, 효자, 아들로서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옆에 있는 박진감 군도 소감 한 말씀. 예, 네, 아까 의상 부분에서 좀 약간 비관적이었는데. 아까 일단 대든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의상을 또 제대로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아, 예. 가족들이요, 많이 도와주고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예. 장현 씨까지? 장현 씨까지? 예. 네. 아, 지금까지,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홉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아홉 네. 분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아, 먼저 호명이 돼서 탈락되신 세 분에게는 저희 배틀 신화의 제작진과 신화 멤버 여섯 명, 그리고 네. 온 팬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네.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네. 아닙니다. 배틀 신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탄생한 배틀 서바이버 9위는요, 7월 배틀전에서 또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또 지옥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트레이닝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요.
자, 코카콜라와 엠넷이 함께하는 레츠코크 플레이 배틀 신화. 네. 아, 6월 결산이 이제 무사히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송환 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예. 박경규 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네. 재밌게 진행할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동환 씨 계속해서 네. 날카로운 분석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자, 신화 스토리스에서 분석 심사의 대가로 활약하는 김동환 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배틀 신화 3기 심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다음 주 배틀 신화 3기 도전자들과 함께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인발굴 전문 MC 강병규였고요. 저는 신화의 김동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틸 서바이벌 6월의 생존자 9명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틀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죠? 진정한 배틀 신화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배틀 신화 파이팅! Okay.